네, 안녕하십니까. 야구 없는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양 사장의 트윈스볼 양 사장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제가 걱정을 많이 한 주간이었습니다. 3승 3패만 해도 좋다 생각을 했는데 목표를 1승 더 초과 달성을 하면서 4승 2패로 그래도 위닝 시리즈 두 번으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진짜 치고 올라가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 키움과 기아를 만납니다. 상대적으로 뭐 기아는 하위권에 처져 있기도 하고 또 키움은 상대 전적이 LG보다 뒤처지는 팀이기 때문에 그두 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트윈스볼 투나잇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간단한 뉴스입니다. 이상경 선수가 프로 데뷔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상경 선수 6월 9일 NC전에서 선발 이우찬에 이어서 2이닝을 무실점으로 투구를 하면서 감격의 프로 데뷔 첫 승을 거뒀고요. 이상현 선수가 후에 인터뷰에서 이제 다음 목표는 프로 데뷔 첫 선발승이다라고 했는데 이상현 선수가 이제 뭐 중간이든 선발이든 올 시즌 정말 없어서는 안돼 롱릴리프 그리고 대체 선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상현 선수 선발 기회를 만약에 또 잡는다면 선발승까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손주영 선수가 3년 만에 1군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NC전에 나와서 실점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3년 만에 1군 복귀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손주영 선수의 장점은요. 큰 키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투구폼과 여러 구종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빠른 구속, 좌완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150 가까이 던진다. 물론 지난 1군 경기에서는 140대 중반 정도의 구속이 형성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의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계속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뭐 후반부에 이닝을 더 소화하면서 구속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2018년도에 손주영 선수에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폼을 본인이 최대 힘으로 던질 수 있는 폼에서 이상한 투구폼으로 좀 개조를 하면서 제구 구속 다 잃어버리면서 변화구 위주의 피칭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올 시즌에는 다시 빠른 볼을 좀 회복을 한것 같고 변화구도 알맞게 던지면서 이 좌완 왕국의 또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겠다. 손주영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이정용 선수가 또 9경기 연속 무실점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불펜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초반에는 뭐좀 편안한 상황에서 멀티 이닝을 소화하거나 추격조 역할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뭐 어엿한 필승조의 한 축으로 자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닝 관리를 해주고 있는 이정용 선수의 일주일이었는데 아주 이 피칭이 이제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더라고요. 빠른 볼의 스피드도 마찬가지고 또 브레이킹 볼이 좌타자 상대로 굉장히 이 바깥쪽으로 잘 파고들면서 아주 좋은 로케이션으로 타자들을 요리하고 있는 이정용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오지환 선수가 프로 통산 250번째 2루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 두산전에서 해당 경기의 유일한 장타를 2루타로 장식을 하면서 또두 점째 넉넉한 점수차를 만들게 되는 오지환 선수의 2루타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경기 NC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면서 일찌감치 위닝 시리즈를 확정 지었습니다. 화요일 경기에서는 문보경 선수의 8회 결승타가 있었고 수요일 경기에서는 또 이상경 선수의 데뷔 첫 승과 문보경 선수의 쐐기 홈런이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루친스키를 상대로 타선이 묶이면서 패하긴 했습니다만 금요일 두산을 상대로 약속의 8회 대타 이영빈의 결승 밀어내기 이 경기가 또 기억이 나죠? 금요일 두산전에 승리를 거뒀고 토요일날 다시 연장전 뼈아픈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주간 4승 2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위클리 5 알아볼까요? 사실은 타율이 3할인 타자는 지난주에 2명밖에 없었습니다만 출루율을 보시면 타율은 좀 낮더라도 굉장히 많은 볼넷 혹은 몸에 맞는 볼을 얻어서 나가는 타자들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출루율 4할에 도달한 타자가 무려 4명이나 되고요. 김민성 선수도 OPS가 0.825를 찍으면서 그래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문보경 선수의 활약이 놀랍습니다. 타율은 이할 오픈이지만 출루율과 장타율 면에서 OPS에서 팀내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뭐 라모스가 없는 자리를 문보경 선수가 잘 메워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이천웅, 김현수, 홍창기 외야 선수들의 타격이 그래도 괜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위클리 아5 투수 편입니다. 불펜 투수들의 아주 강세가 두드러진 지난주였죠. 고우석 선수는 4경기 나와서 그냥 4세이브를 다 기록했습니다. 1이닝 무실점씩 4번을 기록했고
6K, 특히 일요일 경기에서 3K를 잡으면서 평균 자책점 제로를 달성했고요. 이정용, 김윤식이 3경기에 나오면서 나란히 무실점을 기록했고 기록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정찬원 선수가 5이닝 무실점으로 6월 13일 두산전에서 시즌 5승을 달성을 했고요. 이상영 선수 역시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MVP 뽑아보겠습니다. 타자 부문은 역시 문보경 선수죠. 문보경 선수가 라모스의 공백으로 생긴 1루 스타팅 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는데요. 2할 오픈의 타율, 그리고 출루율, 장타율은 모두 4할이 넘고 OPS는 0.938입니다. 1홈런에 3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승리한 4경기 중에 3경기에서 활약을 할 정도로 아주 문보경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화요일 경기에서는 대타 결승타를 기록을 했고 수요일 경기에서는 쐐기 솔로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무려 3출루를 기록을 하면서 출루도 챙기고 쳐서 혹은 넘겨서 이렇게 OPS형 타자다운 면모를 보여줬던 문보경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투수 MVP입니다. 바로 LG 클로저 고우석 선수인데요. 팀의 지난주 4승을 모두 지켜냈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들이 많았는데 4경기에서 모두 세이브를 기록했고 피안타는 2개, 볼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이닝 무실점식의 피칭 내용을 보여줬고 포심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이 155.6, 154.1, 153.5, 153.9를 기록하면서 특유의 강속구와 이제 커터를 버리고 다시 슬라이더 위주로 돌아가면서 삼진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맞춰 잡는 횟수는 주로 들었습니다만 역시 삼진율이 높아지면서 주자 허용을 최대한 덜 하게 되는 이 고우석 선수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정규 시즌 현재 순위 알아볼까요? KT가 반게임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말 하나와의 3연전을 수입을 하면서 5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고 LG와 삼성이 반게임차 2위,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SSG 랜더스가 또 반게임차 4위, NC와 두산이 공동 5위, 키움이 7위, 기아가 8위, 롯데와 하나가 자리가 뒤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롯데가 탈골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매치데이 프리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중 3연전은 키움 히어로즈와의 맞대결입니다. LG는 켈리, 이민호, 수아레즈, 키움은 요키시, 한현희, 최원태가 나옵니다. 지난 잠실 3연전과 뭐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매치업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위닝 시리즈를 LG가 달성을 했고요. 네, 키움의 예상 타수는 알아보겠습니다. 1번 타자 김혜성, 2번에 박동원, 이정우, 박병우, 서건창, 프레이타스, 송우현, 전병우, 이용규 선수가 나서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박동원 선수가 최근에 타격감이 굉장히 좋고 장타력을 보여주면서 2번까지 타순이 올라왔고 뭐 이정우 선수는 당연히 설명이 필요 없는 타자입니다만 역시 키움은 프레이타스의 부진 그리고 박병호, 서건창 이 중심에 있어야 할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키움의 타순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움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요키시와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LG전에서 두 차례 맞대결해서 그래도 올해는 공략을 잘했습니다. 2패에 평균 자책점 4.91인데 세 번째 만남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LG전 OPS 1.05, 그리고 1홈런에 4타점을 기록한 김웅빈의 부재. 이 김웅빈 선수가 LG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퓨처스에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잠깐 타격감이 안 좋아서. 하지만 이때 LG를 만난다. 그렇다는 거는 그래도 상대 위협적인 타자가 한 명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진짜 천적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프레이타스, 타스형인데요. LG 상대로 4할 4푼 4리의 타율, 출루율은 4할 10푼 6리, 장타율은 7할 7푼 8리가 됩니다. LG 상대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프레이타스를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사실은 홍원기 감독이 프레이타스를 고정적으로 지명타자로 내보내거나 하지 않고 뭐 외국인 선수 브리검이 나올 때 포수로 나온다든지 가끔 이제 지명타자 스타팅으로 일주일에 출전 시간을 좀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LG전에 이런 데이터를 안 본다면 이 강한 타자가 벤치에만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기아와의 홈경기가 있습니다. 금요일 LG는 차우찬, 토요일 정찬원, 이를 켈리가 나설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임찬규 선수가 등판 시점을 조율을 합니다. 기아는 뭐 금요일 선발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브룩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은 이민우와 차명진 선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아가 지난주 일요일에 더블헤더를 하고 요번 주 내일 모레에도 이제 더블헤더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선발진이 브룩스와 맹덴의 부상 이탈로 조금 비어있는 상태 기아 타이거즈이기 때문에 이 대체 선발들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된다는 점이 기아 벤치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아의 예상 타순입니다. 최효준, 김선빈, 최영우, 이정훈, 김태진, 황대인,
프레스턴 터커, 이창진 박찬호인데 터커가 7번까지 내려가 있죠. 그만큼 부진하고 있다는 얘기고 기아가 참 OPS 0.8을 간신히 넣는 최원준이 지금 팀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협적이진 않지만 전통적으로 김선빈이나 최영우 이런 선수들은 LG전에 그래도 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겠죠. 김태진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기아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연속 더블헤더로 지친 기아와의 네 번째 3연전 시리즈입니다. 기아와 유독 많이 맞붙었는데 요번 3연전을 치르고 나면 당분간 맞대결이 없기 때문에 이번 3연전에서 확실히 또 우위를 좀 점했으면 좋겠고, 기아가 주말 성적이 단 2승에 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은 LG가 또 어떤 모습을 주말 타이거즈를 상대로 보여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 기아 불펜은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많은 LG 팬분들이 우려하는 현상이 기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발진이 뭐 그런대로 잘 버텨주고 있긴 합니다만 타격이 좋지가 않고 LG보다 더안 좋습니다. 그리고 불펜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투타가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LG 쪽에서는 지금 불펜의 양과 질이 기아보다 훨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진 않지만, 기아를 본다면은 뭐 장현식이 계속 나오고 정혜영이 멀티 이닝을 투구를 하고, 또 아니면 박진태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필승조 구분 없이 나오고 이러면서 새 선수에 대한 이 부담이 굉장히 크고, 이외에도 뭐 이준영이라든지 자주 나오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박준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선발만 비등비등하게 선발 싸움을 가져간다면 기아는 불펜을 어쨌든 주중 경기를 치르고 온 상태에서 꺼낼 것이기 때문에 이 불펜을 잘 공략한다면 좋은 쪽으로 흐름이 넘어오지 않을까.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선발 투수를 공략하는 거겠죠. 기아와의 일전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LG 트윈스는 현재 투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외국인 타자 라모스가 없는 자리가 뭐 삼진을 먹든 못하고 있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잘 버틸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도쿄올림픽 엔트리가 수요일 발표됩니다. 저는 아마 특집 영상을 준비할 거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도쿄올림픽 엔트리에 대해서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LG 트윈스 승선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맞대결은 수입패의 아픔을 겪은 문학 그리고 대구 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많은 승수를 벌어놔야 다음 주 보험이 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4승 2패를 저는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키움과의 내일 맞대결이 있습니다. 켈리와 요키시의 맞대결. 시원한 고척돔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LG전 2패 요키시에게 세 번째 패배를 안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흐름의 연속이었던 지난주였습니다. 하지만 투수진의 힘으로 인해서 주간 4승을 수확을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제가 데이터를 찾아본 결과 5월 둘째 주, 그러니까 어린이날 시리즈부터 계산을 했는데 그두 주간 타격감이 괜찮았다가 한주좀 침묵을 하고, 또그두 주간 좋았다가 지난주 딱그 해당 주에 침묵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 4월엔 타격감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5월부터는 2주 잘 치고 한주못 치고 하는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감히 예측을 하자면 이번 주에는 올라오는 사이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주 투타 밸런스의 황금 조화로 키움, 기아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LG 트윈스 야구가 있는 곳은 언제나 트윈스 볼 투나잇 플러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